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공급량을 늘리곤 있지만 생산 라인을 최대로 가동하는 건 재고 부담 탓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키트 필요 수량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내 약국의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은 지난달 첫째 주 대비 40배 증가한 17,748개. 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약국에선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고 확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때는 그나마라도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공급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안정이다 보니까 진단 키트 업체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 정부는 이번 달 20일 기준 국내 업체들이 키트 561만 개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최대 28만 개를 생산한 것입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2020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공급량입니다. 엔데믹 이후 키트 업체들이 생산량을 급격히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재고 소진은 다 된 상태고 주문에 맞춰서 이제 다들 생산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팬데믹 때처럼 완전히 풀로 가동하기에는 또 다시 재고 부담이 있으니까. 업체들은 재고 소진을 위해 원가 이하인 개당 200원에서 300원의 키트를 팔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도 있어 키트 생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과 바이오 컨텐츠 사업을 확장했고 휴마시스는 광물, 2차전지 등의 신사업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일각에선 코로나 확진자 수에 맞춘 단계별 키트 수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후 대응을 하려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확진자 수에 따라 필요한 키트 물량을 분석해 수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말 코로나 확진자가 주당 35만 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키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지은입니다.